경극 공연이 한창 중인 북경의 거리. 한 모자가 공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윽고 아들 떠오즈를 데리고 경극단 단장을 찾는 엄마. 您这孩子没吃稀饭的命，您带回去吧。您想啊，他这一亮相，那台底下听戏的人不都吓跑了？不是养活不起，实在是男孩大了留不住，这才来投奔您来了。您。결국 떠오즈만 경극단에 남겨두고 떠나는데요. 텃세를 부리는 경극단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된 떠오즈. 이에 아이들의 리더격인 슈토우는 고된 경극단 생활을 힘들어하는 떠오즈를 몰래 도와줍니다. 你们是不是欺负他来着？过来，跟我睡吧。 别让人见显贵，您必得人后受罪。今儿，豆子，忍着点。知道？哎，在替谁偷工减料呢？废话，取活去！哎呦！错事了，错事了。 我凉快，煮成火人了，别溜远点。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떠오즈 또한 슈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소년이 되고 매일같이 고된 훈련 속에 경극을 위해 떠오즈는 여성성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 小尼姑年方二八，正青春被师傅削去了头发。我本是男儿郎。你本是女娇娥。你姑是男的还是女的？男儿郎，我本是男儿郎。 그러던 어느 날 바깥 세상을 동경하던 떠오즈와 친구 라이즈는 충동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고 후에 결국 경극단으로 돌아오지만 구타가 몹시 두려웠던 라이즈는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시간은 또 흘러 지체 높은 한 관리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된 떠오즈. 有点昆腔的地儿没有啊？正青春被师父削去了头发，又不是女娇娥，为何？哈哈，那也，那也。
实在是对不住您呐，实在是对不住。这孩子平常改日再见。그리고이날이후도우즈는그렇게여성성으로서의자신의삶을받아들이게됩니다错，错呀你，让你错错。头发，我本是女娇娥，又不是男儿郎，为何腰系黄绦，身穿直裰，见人呀？官爷，官爷，爸爸要有这把剑，早就把刘邦给宰了，当上了皇上。哎，那你就是正宫娘娘了。师哥啊，我准送你这把剑。啊！站住！小豆子！채높은변태황관에게겁탈당한후만신창이가된대희야바라소화라경극단으로돌아오던길에길가에버려진아이설을주워함께숙소로돌아옵니다아도우다一个人有一个人的命你还是把他放回去긴세월이흘러성인이된도우즈와슈터이제는데이와샤오로우라는이름의대배우가되어유명세를떨치고있습니다范老板，急急风催半天了，您在紧把手。知道了，知道了，让我去知道票没白买不就得了？哎。어느날데이의여자연기에푹빠진한남자读你程老板的虞姬，快入纯青之境。如不嫌弃，请二位到舍下小酌几杯，然后细谈。实话说，这出戏的学问还真是不浅。哟，四爷，对您不住，赶巧了，我得喝一壶花酒去。이윽고기생집에서곤경에빠진기생쥐셴을구하게된샤오로우站到站到我跳了跳跳你前两跳我后两跳저돌적인쥐셴의애정공세에그만약혼까지하게되고今儿个不是咱俩定亲的喜日子吗디에이는이런두사람의모습을질투한나머지그만샤오로우와크게다투고맙니다不对就让我跟你好好唱一辈子戏不行吗这不小半辈子都唱过来了不行说的是一辈子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爹一你可真是不疯魔不成活呀唱戏得疯魔不假可要是活着也疯魔在这人世上在这凡人堆里咱们可怎么活哟连夜叫声嫂子吧不叫不成了还有今儿晚上证婚人这活你得给我接下来黄天霸和妓女的戏不会演我是假霸你是真虞姬，让他再陪你一个人去吧。师哥，师哥，这把剑有些来历。如此看来，此物是你的旧相识了。自古宝剑仇知己。愿做我的红尘知己你认认哟
又不上台，要见干什么？小楼，从今往后，你唱你的，我唱我的。哎，别呀、啊！我这张老板，这可不能够。한편중일전쟁이터지고베이징까지점령하게된일본일본군은이제거침없이경극공연장에까지들이닥칩니다리빙디스모지통宵酒哎哎这不您得让他给我脱下来小楼这才是你的戏衣他就是要你姥姥身上的寿衣你得乖乖的给扒下来저항하다일본군에게체포가되는샤오로이에주셰는디에이에게샤오로만구해준다면자신이샤오로곁을떠나겠노라제안을합니다要不这么着吧你只要囫囵个的把小楼给弄出来我哪来哪去回我的花满楼躲你们俩远远的成了吧얼마후일본군장교들을찾아가샤오로우를빼내오는데성공하는디에이하지만일본군앞에서웃음을팔았다는이유로그런디에이를경멸하는샤오로우你给日本人唱有个叫青木的他是懂戏的하지만약속과다르게쥐셴이샤오로와결혼을하면서이에실망한디에이또한원대인과어울리며아편을피는등방탕한생활을이어가기시작합니다그렇게한참은소원하게지내던두사람어느날경극단사부님의부름으로다시만나비로소화해하게됩니다디에이샤오로민이叫他们立马就来看您来了当初是你师哥把你成全出来的现在你师哥不唱戏了你也该拉他一把吧再靠近着点只因我一道杀别动师傅罚我七天多跪还没到日子呢课门都散了你还傻跪什么呀师傅说了要想成角就得自个儿成全自个儿你也加去吧我打小被捡回来的没加没告诉谁捡的你没告诉说怕我知道了是谁犯狂不用功你叫什么小四儿시간은또속절없이흘러일본이연합군에의해패망하고한참공연중이던무대에이번에는국민당군인들이난입합니다그리고이난리통에간첩죄로체포당하고마는디에이程蝶衣犯的是汉奸罪이에쥐셰는원대인을설득해디에이의석방을위해백방으로노력하는한편这是小楼让我交给你的出去以后你走你的阳关道去吧그리고디에이의재판날我也恨日本人可是他们没有打我青木要是活着京戏就传到日本国去了程蝶衣汉奸一案暂停审理被告程蝶衣交保拒绝予以释放休庭그리고그로부터몇년후국민당군을몰아내고북경에입성한공산당군앞에서오랜만에다시함께공연하게된디에이와샤오로
그러나 경극을 관람하는 대중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한편 주시에는 앞편을 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DA를 돌보아주고 이에 경극단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DA와 샤올로 그런데 고전극을 유지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반에 노동 그리고 인민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단원들 특히 제자 서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서가 극단을 나가 DA의 역할을 뺏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工也不练，嗓也不掉，耍贫顶嘴，你倒学成了。陈老板，您这话要搁在旧社会说，我信；在新社会说，我不信。 연이은 서의 협박에 샤올로우는 어쩔 수 없이 DA를 남겨둔 채 혼자만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은 흘러 문화 대혁명 시기. 문화계의 반동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가진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 你说过要对共产党怎么怎么样的话没有? 아? 너나? 我说什么了? 还敢惹人家伤兵不敢呢? 我当时的意思是说 경극 단원 모두가 분장한 채로 홍위병들에 의해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DA 또한 화려한 우희의 모습으로 샤올로우의 옆에 나란히 서서 인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위병들로부터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는 두 사람. 결국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하게 되고 你有没有？你当了，你当了，你当，你当，你当，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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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她是黄满楼的头牌妓女潘金莲。段小楼，她是不是妓女？你爱她吗？嗯，不爱，不爱她。真的不爱？真的不爱，真的，我不真的不爱她，我跟她划清界限。그렇게일대폭풍은지나가고겨우살아남은것같았던세사람
하지만 사나운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 이를 극복하지 못한 주세는 결국 자살을 하고 제자였던 서 역시 반동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0년간의 길었던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린 1977년 이제 어느덧 늙어 초로의 나이가 되어버린 두 사람. 경극 분장을 하고는 오랜만에 경극을 하고 싶다는 두 사람을 위해 체육관 관계자는 조명을 준비하고 이에 샤오로와 디에이는 관객 없이 둘만의 폐앙별이를 연기하는데요. 不灵了，不灵了，不跟趟了。 이윽고 우희가 폐왕의 검을 뽑아 자결하는 극의 절정 부분에서 극의 한 장면처럼 디에이가 샤오로의 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영화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실 폐왕별이가 제작되었던 1993년은 중국의 대외 개방 초기인데다가 동성애와 자살 미화 그리고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편집되고서야 비로소 정식 상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 국내 상영 버전의 경우에는 DA가 자살하지 않고 샤오로와 공연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페이드아웃 되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시 1993년에 이어 2020년 5월 1일에 폐왕별이 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의 감독판으로 재개봉되면서 중국에서는 금기시되었던 동성애 장면들, 즉 장례관이 DA를 강간하는 장면, 원대인과 DA의 동성애 베디슨 등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청칼가 감독은 사실 이 폐왕별이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출중한 연출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그 후 그닥 인상적인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제 개인적으로도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폐왕별이는 1993년 제4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현재 네이버 영화 평점 또한 어마무시하게도 9.65에 달하고 있는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화를 통해 시대의 격동 속 쓰러져간 보통 사람들에 대해 시종일관 진정성 있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고 장국영 배우의 최고 명작 영화 폐왕별이를 찐사부가 선정한 2021년 꼭 봐야 하는 영화 탑10 중 탑 오브 탑으로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가 전해드리는 영화 찐리뷰 청카이거 감독과 짱구어롱 배우의 걸작 폐왕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